지금부터는 정시에 대하여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정시에서는 대부분의 선발 인원을 가군에서 선발하며 면접 전형 중 기독교 학과와 실기 전형 중 클래식 피아노 전공만 각각 5명씩 다군에서 선발합니다. 지원 자격은 대학 수학 능력 시험에서 국어, 수학, 영어 중 2개 과목 이상 응시하고 탐구 영역에서 1개 과목 이상 응시한 자입니다. 정시 세부 전형에 대한 안내입니다. 먼저 수능 전형입니다. 총 678명을 선발하며 학생부 20%, 수능 80%를 반영하며 선발합니다. 다음으로는 정시 면접 전형입니다. 항공서비스학과에서 18명, 문화예술학부에서 17명, 첨단미지어전공에서 비실기로 10명, 기독교학과에서 5명, 총 50명을 선발합니다. 수능이 70% 반영되며 면접이 30% 반영됩니다. 마지막으로 정시 실기 전형입니다. 총 118명을 모집합니다. 스포츠과학부, 디자인학부, 첨단미디어전공은 실기 60%, 수능 40%를 합산하여 선발하며 가군 문화예술학부 중 연극, 실용음악 공연예술과 다군의 클래식 피아노 전공은 실기 90%와 수능 10%를 합산하여 최종 선발합니다. 정시 모집 수능 반영 방법입니다. 먼저 국어, 수학, 영어 과목 중 상위 2개 과목을 각각 40%씩 반영하며 탐구 영역 상위 한 과목을 20% 반영합니다. 그리고 활용 점수는 100분위입니다. 정시 모집에서 수능 가산점 부여 현황입니다. 먼저 인문융합대학과 사회과학대학의 경우에는 사회탐구를 선택한 지원자에게 탐구 영역 상위 교과목의 100분위 점수에 3%의 가산점이 부여됩니다. 마찬가지로 생명보건대학과 공과대학 그리고 과학기술융합대학 중 컴퓨터정보공학부 및 전자DC플레이공학부의 경우에는 수학과형 선택 시 5%의 가산점을, 과학탐구 선택 시 3%의 가산점을 부여합니다. 그리고 한국사는 수능 총점 합산 점수에 가산점을 부여하며 등급별 가산점수는 1등급에서 6등급의 학생에게 4점, 7등급은 3점, 8등급은 2점, 9등급은 1점의 가산점을 각각 부여합니다. 한국사 미응시생도 지원 가능하나 가산점은 0점으로 반영합니다. 호서대학교는 학생 여러분의 꿈을 응원합니다. 호서대학교에는 여러분의 꿈들이 현실이 됩니다. 호서대학교에 지원하세요. 감사합니다.